震災、あ、僕はずっと鉄で作品を作っていて、で震災を機に大震災が地震があった時に日本人らしいものを作り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て、それで鉄で茶室を作ったらどうかと思いました。He thought our society can vanish, you know, anytime because of war, terrorism, or nuclear problems. So how our society look in the future, like 2,000 years later? So he made a lot of fossils of our things around us. 주로 몇 마리 정도 돼?책의 이미지를 지우는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책의 이미지, 텍스트가 지워지는 걸 보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흰개미는 책을 먹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 흰개미는 나무에 사니까 책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在传统的水墨当中，我们都记忆当中都是惯性的，就是一种笔墨砚这样。在当下呢，就是说我用另外一种方式去阐释，就所谓的水墨中的或者水墨文化中的或者自身文化中的一种精神性的东西。 我们在看的时候，其实就觉得哦，它就是装置作品。可是实际上，当我们真的接触到，而且跟这些作品很近距离的时候，那感觉其实非常奇怪，因为那个是别人的头发，在我们跟人跟人之间的距离来说，这个东西其实是有私密性的。所以它的创作在这一个环节上，我觉得它也很巧妙的，去碰触到了人跟人之间距离远近、种族距离远近的这个区块。